이제 여기 얼마나 벌었길래 김어준이 이제 충정로 사업 75개 이제 샀대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여기 눈에 띈게 뭐였냐면 1937년에 지어진 충정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고령 아파트래요. 1937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집 아파트를 지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70년이래요. 지금 딴지 그룹이 산 거는 70년에 지어졌대. 70년에. 70년에 지어졌대. 그럼 37년에 왜 철근 콘크리트에 되는데 그다음에 70년에 지을까요? 그다음에 뭐냐면 부산 세관을 얘기하는 거야. 부산 세관. 이게 지금 요 건물이 부산 세관 건물이래요. 근데 세관 건물이 요렇게 첩덕까지 갖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바로 앞에 이게 산이 있는데 이게 무슨 섬이라고 하던데? 근데 너무 가깝지 않아? 가까워. 근데 이 건물이 지금 1910년도에 부산 중구 아파트 중구인데 부산 세관 앞이래. 요 건물. 요 건물이 맞아? 이거는 짧은데?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쨌든 이것도 10년이에요. 10년에 이런 건물이 부산 아파트에 있었대. 그리고 문제는 이거가 원래 땅이 아니고 그 바다를 메운 매립한 땅이래. 요 건물. 아까 이 건물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다른데? 그죠? 이거 다르죠? 이건 약간 일본 느낌이 나고, 그, 저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이건 벽돌 건물인데? 이거하고 엄연히 다른데? 어디 갔어? 이 가구는 엄연히 다른데? 호 그러네. 근데 발견하지 못해. 이 건물하고는 다른데? 주변에 지금 집이 없잖아요. 이거는 요것만 떡하니 있잖아, 지금. 근데 이거 시멘트로 공구리 한것 같은데? 파지장이 뭐예요? 부산 세관 파지장. 이게 파지장이라는 건가? 여기 세관이라는 건가? 부산 세관 파지장이래. 모르겠다. 어쨌든 이 건물하고는 달라. 이 건물하고는. 이게 1910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래요. 지은 거래, 이게. 그래서. 이건가? 아니, 가만히 있어. 부산일보 사라졌네. 내용이 사라졌네. 뭐한 거야, 지금? 이거. 그러면 이제 1910년에 철근 집을 지었어요. 아이씨, 그거 어디로 갔지? 아이씨, 여기에 그 허물은 저기 저기 부산 세관 허물은 저기 방그저 이건 이제 항공사진. 이걸 보면, 어머, 야, 지금, 아니,
여기 보면 여기를 지금 여기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아까 그 사진에는 그 세관 앞에서 그 바다 건너에 집이 가까웠죠. 여기서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일 그집 앞처럼 갔고, 그래도 꽤먼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야, 지금 부산 세관 자리가 여기가 같거든. 여기. 근데 여기는 지금 그 길게 지금 이게 뭔 연도 사진이냐면, 야, 50년 사진에 1950년. 여기에 1950년. 여기에 여기인데 길게 뭐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이게 두개 있고 그럼 여기에 요게 부산 세관일까? 요게 뭘까? 내가 볼때 이거 창고 같은데. 이걸로 봐서는 여기 집이 없잖아. 집이. 여기 부산역도 같이 있었대요. 근데 없어. 여기는. 부산역도 같이 있었는데. 일부두에서 바라봤대. 일부두에서. 여기 이 집도 요것도 굉장히 저기잖아요. 뭐이돈 많이 들은 집이야. 이거 도대체 뭘 이거. 이렇게 빨간 벽돌로 호화롭게 지었어. 근데 이게 내가 볼때 이건 세관이 아니야. 야. 요거는 또 어쨌든 뭐 색깔인데 요것 벽돌집일까요? 요것이 뭐야? 이 건물이 아까 그 건물이랑 같아 보이나요? 이 건물이? 이 건물? 요 건물이 여기서 가까운데 집이 틀려. 난 이것도 영화 세트장 같아. 이 건물이 같으면 아까 그거하고 다르잖아. 요거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매끈해. 이거 시멘트로 했나? 야. 요건 달라. 다르고 요거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달라. 그 부산역이 있었는데. 아유, 진짜. 바로 옆에 부산 그 여기는 반대쪽에서 찍었나 본데? 야, 좀 이렇게 좀 가라. 아, 부산역과 부산 세관인데, 요게 부산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길 건너에 여기 있어. 이게 부산역이래. 아니, 여기라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는 세관이고. 그러면, 항공사진이라고 써놔야지. 안 쓰면은 지금 찾기가 힘들어. 여기서 지금 요쪽으로 이제 그 기차가 그러니까 오는 거 왜냐면 이제 내가 볼때 물건을 이제 그 빼가기 위해서 여기다 근데 요쪽으로 이렇게 그 경부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경부선 저기 그 뭐지? 철도 요렇게. 여기다가 그러면 어디에 여기에 지금 여기에 그러면 50년 사진이니까 여기에 철도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부산역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볼땐 철도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철도일까요? 요게 기차인가? 여기 기차야?
기차치고 너무 짧은데? 짧았나? 어쨌든 여기 길 여기 있고 길 건너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 근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바다에다가 흙을 쌓아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910년 전에 뭘로 어디서 흙을 파다 했냐고. 그래서 무슨 용두산에서 했대. 근데 그 용두산을 흙을 파다가 여기다 했다 그래도 그때 트럭이 있어서 뭐 있어? 뭘로 그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이거를 파다 날랐을 거 아니에요. 응? 그 옆에 무슨 산이 있는 여기에 산이 있는데 여기 산은 내버려두고 이쪽에 용두산에서 파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저기 안 해. 그리고 이거 바다를 메꿀 때그산 흙은 황토흙이라 고운 흙이잖아요. 그게 다그 물에 풀어져서 도망가지 가만히 있겠어? 근데 모래흙이나 이제 마사토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황토흙은 곱잖아. 그 물에 풀으면 풀어지잖아. 사라지잖아. 근데 참 수상하게 짝이 없어. 요거를 칼라를 입혀보면 어떻게 나올까? 참 한번 칼라 한번 입혀보시면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야. 어디 있었지? 아, 여기. 여기가 지금 근데 여기서는 또 건물이 한 개밖에 없어요. 2011년도는.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길 도로에 그집네 채가 있었을 까 창고 네 개가 있었을까요? 요게 지금 그 부산 세관이라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11년도에 2011년이에요 2011년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여기 꺾은 도로 여기에 그럼 창고 네 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되게 커 보여 여기 크게 지은 건가? 이게 꼭 저기야. 요건 그래도 조금 낮게 보이네. 이것도 2011년인데, 아까 그거보다 이게 낫네. 지금 이렇게 있어. 이게 지금 그 인천 세관박물관인가? 그는 세관 어디 갔어?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는데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보이나요? 그 벽돌 깨부수고 있잖아요, 벽돌. 이게 철근으로 보여요? 이게 철근 건물이라고 보이나?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철근 건물이 아닌데. 이걸로 봐서는 요게 지금 철근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시멘트로 지었는지 어쩐지 시멘트는 시멘트인 것 같긴 한데 야, 왜 이렇게 뿌얘? 아닌데 그 사진이 좀 선명한 게 있었는데 아니 이거를 복원한대요. 이거 사기치는 거잖아. 이거 원래 있지도 않은 거를 응? 근데 또 복원한다고 또돈 쓰는 거야. 아, 부산인가? 내가 어디서
구청사, 현청사. 아이, 사진이 크게 안 나와. 야. 모르겠어. 아, 내가 그거, 저기, 그 키반가 엉뚱한 걸 키반했네? 근데 그 철근 몇개 보이는 허물은 사진이 있었거든, 그 기사가. 근데 지금 서대문 형무소하고 같은 이제 케이스예요. 이것도 지금 없었는데 있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복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경복궁, 덕수궁도 그 사극 영화인가 이제 그 역사 사극 소설 영화 찍으려고 궁궐을 만들었다. 그게 그 이제 그 현실 궁궐이 돼버린 거야. 그 뭐지? 연산군 영화 찍은 거 보니까 그 뭐지? 근정전에서 다 찍었더라. 거기서 어전회의도 하고 대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찍고 그 옆에 그막큰 기둥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색으로 휘장 저기 그 천막 치고 휘장 치고 거기서 찍었더라고. 그 안에서 막그 입김에 막그 겨울에 찍었는지 막 입에서 막그 뭐지? 입김 막그 저기 막 추울 때 나오는 입김 있잖아요. 막 입김이 푹푹 나오면서. 아. 근데 요게 이 앞에 바로 여기 산이 있잖아. 길 거기 그강 건너 이게 강인 것 같은데 내 바다가 아니고 강 건너에 지금 산이 있잖아. 산이. 근데 아까 응? 여기서 봐서 바로 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있으라면 요 정도는 여기 이 정도 있어야 되잖아. 없어.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근데 그게 그렇게 가깝게 보여요? 이게? 이게 이렇게 가깝게 보여? 이거 너무 가까운 거 내가 볼때 이거 강이야, 강. 바다가 아니고. 이거 어디다 이걸 이거 이게 우리나라는 맞을까요? 어디 사진을 보니까 꼭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더라고. 일본 같더라고. 이제, 이거 봐. 이거 일본 사람이잖아. 일본. 아, 일본인들이 입고 입는 옷인가? 동남아인들이 입는가? 이거요. 이게 1910년에 이런 옷을 입어요? 그것도 생각해. 이 사람은 또 인민군복장 같아, 인민군복장. 이 사람은 일본 복장 같고, 이거 이 사람은 인민군복장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수레로, 여기 뭐야, 뭘 했지? 뭐, 볏짐인가, 뭔가. 아무튼. 여기서는 또 이제 여기 저기 그 뭐지 조선복장 흰거 있고 이건 28년인데 그래 28 아까 10년께 더 현대 옷을 입었어 처음부터 이 사람 못 봐요 이 사람들 옷은 다 일본 사람들 복장이에요 이집 처마 짧은 거 보면 딱 우리나라 저기는 아닌데 그리고 이거 1915년, 이게 지금은 1915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5년도 아니야. 그리고 1910년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그러면,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왜 기와집은 왜 줘? 기와는 기와 구워야지, 뭐 해야지, 솔직히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부산역과 부산 세관 사이래. 사이 도로.
이 사람은 옷이 모자를 쓴것 같은데? 이거 공사하는 사람 모자인데? 이거 서양인 같은데? 여기서 지금 영화 찍은 거 아니야? 여기 뒤에 바로 산 있잖아. 이거 어딜까요? 아까 그 사진에는 강 건너, 이게 지금 바로 이거 강 건널까? 강 건널까? 이게? 이게 강 건널까요? 강 건넌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아? 강 건너 산, 이렇게 가까운데 산 있고 지금 하나, 두 개가 나 있어, 지금. 하나, 두 개. 내가 볼때이 사진은 여기 산이 있잖아요, 여기. 이 사진은 여기 부산 그, 지금 세관 자리 그거 아니야. 이거는 공장, 무슨 창고가, 창고인가 공장인가 그런 것 같고. 그럼 이쪽하고 이쪽에 지금 부산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또 이쪽은. 이쪽에 없잖아. 아까 그 동그란 지붕. 응? 야. 요거는 또 요렇게 길인데 여기 이거 집이 있네. 아까는 없었는데 있었나? 여기 뚫렸잖아. 근데 요거는 또 집이 있어. 이게 세트장이었나? 여기는 이제 중앙동 부산 세관 주변이라는데 요게 이제 세관 건물인 것 같고 저기인데. 지금 여기도 지금 산이 있고, 여기도 지금, 이거는 섬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로 보면은, 지금 이게 없어. 현대 지도로 보면 그거 다 없앴어? 이게 지금 부두로 보면 여기가 있고, 아까 그, 이게 일부도,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있고, 요게가 제 일부도, 요거 봐야 되냐. 그럼 앞에 여기 산이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 지금. 섬인지 어쨌든 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응?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그렇게 가깝게 보이진 않잖아요. 바로 코앞에 있어. 그러니까 아까 거기가, 또 22분이 넘었어. 어쨌든, 여기가 지금 요렇게 보는데, 이건 그 앞에 그 섬하고 너무 가까워, 지금. 여기서. 여기 잡고 있고. 아, 이거였구나. 이게 지금 부산역이고, 이게 지금 세관인데, 요거는 또 나란히 있잖아요. 아까는 길을, 가운데 여기 안에 길이 있었잖아. 여기 10년인데, 여기 10년이에요. 근데, 아까는 요 건물하고 요 건물 사이에 길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또 여기 집이 있어. 이게 틀린 거잖아, 지금. 왜 표시를 하는데, 이건 너무 저기. 근데 역전에서 이제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나서 천막전이 조성이 됐대요. 그럼 나무 집이라서 싹다 없어졌을까요? 그러면 그 콘크리트 집이 불나면 콘크리트가 녹아요? 녹아 없어져? 콘크리트 집이 왜 불나냐고? 아니, 불나도 그냥 끓이게, 그탈게 없잖아, 탈 게. 요즘은 단열재를 하니까 탄다고 쳐. 콘크리트가 불에 타냐고. 타요? 재료가 없잖아. 지금 여기, 저기고, 바로 앞에 여기 지금 그산 있고, 이걸 때볼 때는 이쪽으로인가? 이거 어디일까요? 이거 분명히 이거 부산 거기 지금 거기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여기 천막 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바로 앞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어디일까? 이거 어디야? 여기 집도 엄청 많아. 그거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거 바로 앞에 이렇게 산이 있는 이렇게 마을이 엄청나게 여기 있잖아요. 바로 코앞에 이 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데가
이게 지금 그렇게 가까이 보일까요, 이게? 이게 복례산이라네. 이게 뭔 섬일까? 이게 뭔 섬? 영도. 영도인가? 영도가 이렇게 가까운가요? 그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보이나? 이게 지금 거리를 한번 재보면 좋겠는데, 거리는, 그 뭐지? 컴퓨터는, 아니, 컴퓨터는 거리 재는 게 있는데, 근데 눈앞에서 그렇게 가깝게 보여요? 여기서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이나?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지금 많이 간척이 돼가지고 좀 넓어졌잖아. 아무튼 수상하게 짝이 없어. 너무 가까워, 이거는. 이거 바로, 이렇게, 뭐, 집 앞에 있잖아, 집 앞에. 부산 세관 앞이라. 그러니까, 아까, 이 건물과 여기 사이에 이 건물하고 여기 길이 있었고, 여기에 아까 부산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는 또 여기 부산역이 붙어 있잖아. 이거였나? 요거는 이제 부산역하고 지금 세관하고 나란히 있잖아. 이게 가능해요? 야, 좀 가라 좀. 아까 어디 있었지? 아이씨, 진짜. 똑같은 건데? 요거였나? 아닌데. 이건 아니었고. 아니, 이 그림하고 아까 그림하고 좀 저긴데. 아우, 손이 바들바들 떨려. 아니, 어디 갔냐고. 아까 건물, 여기 그 건물 보이는 게 어디로 갔냐고. 미친다, 진짜. 이게 보면 조금 씌움이 달라요. 이게 내가 볼때 세트장이야. 이거를 다 선택을 해가, 전체 선택해가지고, 더보기 해서 PDF로 만들어. 이제 봐봐요. 요거 이 건물하고 이 건물 그 세관 사이에 도로도 있고 집도 있었어. 응? 여기 작은 건물도 있잖아.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게 부산역이라고 그랬어. 부산역. 근데 근데 여기는 이게 이렇게, 근데 여기 집이 있고, 요거는 또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그러니까 이거 진짜 벽돌집인가? 지었다 부쉈다 지었었다 부쉈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저기잖아요, 요거. 그럼 요 가운데 지금 여기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 지금 이게 지금 꽤 거리가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요 도로고 좀 들어가잖아, 한참. 에이, 참. 표시를.
눈이 안 좋아. 아까 그거하고 붙여놨어야 되는데. 이거. 이게 지금 이돔 때문에 알아보잖아요, 돔. 요 돔, 요 돔. 이 돔. 아유, 또 30분이 넘어가서 아우, 파라파라. 손이 벌벌 떨려. 아무튼 이 부산 세관도 구라야, 구라. 뭐 도대체 왜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복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해 먹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갖고 전국적으로 해 먹으려 했는가?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면 우리나라에 1910년도에 그 철근 콘크리트를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거 그 철근은 어디서 났으며 콘크리트 그러니까 시멘트는 어디서 조달을 했는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빨간 벽돌은 또 러시아에서 가져왔대. 근데 러시아가 원래 땅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러시아가? 응?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유럽에 있잖아, 유럽에. 그럼 이쪽까지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내가 볼때 연해주 있던 사람들은 이거 그 가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그 카자흐스탄인가? 이쪽으로 지금 그 유럽으로 옮겨버렸잖아. 카자흐스탄이야? 아니, 어디로 갔지? 어디로 뭐 이주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카자흐스탄인가요? 모스크바. 이거 카자흐스탄인가? 이쪽으로인가? 어쨌든 러시아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은 이제 만주 이쪽은 이제 중국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만리장성 그쪽으로 이제 국경을 해놨다가 이것들이 뭐 때문에 이랬는지 이제 만주는 이제 중국으로 주워버리고 여기 이제 연해주는 이제 러시아로 그 해버린 거야. 러시아로. 요래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근데 나는 그 무슨 책에 있어 그 저기가 소설이 먼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국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기에 중국 그 이제 조선 그 러시아 이렇게 국경이 있었다고 그랬거든. 야야야 러시아. 참. 아휴. 여기서 만리장성은 서울이 나오네. 중국 주소는 안 나와요. 중국 주소는 안 나와. 아우, 팔 아파. 미치겠다. 내가 진짜 장욱진, 내가 미쳐버린다니까. 원래 만리장성이 요렇게 지금 요 빨간 걸로 베이징 이렇게 그었잖아요. 내가 볼때 이거 국경을 만든 거야. 국경을 그한 거야. 국경. 국경 아니면 여기다 장성을 왜 쌓냐고. 그 중국이 자기네 땅이 지금 자기네 땅만큼 해 저기 할거 아니에요. 저기 자기네 땅이라고 그었잖아. 여기 요렇게. 니들 여기 넘어오지 마라. 근데 이건 근대에 만든 거야. 근대. 이렇게 했다가 여기까지 먹어버린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만리장성, 요렇게 국경을 했다가, 여기까지 먹고, 이쪽은 이제 조금 떼갖고, 러시아로 붙여버리고. 요렇게, 이게 함곡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가 이제 중국 땅을 넓혀줬어. 그왜 넓혀줬을까요? 아시아가 인구 늘이기에는 딱 좋아요. 유럽은 세계 그 인구 추이를 보면, 유럽은 인구가 그 뭐지? 안정적이야.
여기 보면 유럽은 1700년대부터 1억, 2억, 2억, 4억, 5억,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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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7억, 7억. 그렇게 여기 아니 그냥 그렇게 많이 폭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 이제 7억이었다가 6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뭔 일이 있었는가 보는데 9억, 13억, 그다음에 16억, 21억, 26억, 31억, 30억, 40억, 46억 계속 늘잖아. 근데 뭐예요? 그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게 인구가 있어야지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구 조금 이제 줄으니까 뭐 인구 절벽이라고 아주 발악을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에 팔아쳐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나라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딱그 정착을 하고 아시아를 이제 그 인구를 폭발시켜가지고 그 뭐지? 우리 이제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머니 친정 오빠가 보니까 친정 오빠가 이제 아들이 2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884년인데 21년생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큰아들을, 첫아들을 45세 낳았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계산기. 그 다음에 1884년에서 1921이면 10에서 4를 빼면 6, 7, 1, 10, 8 빼면 2면 3인데 37살에 그 배광렬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37, 38이지. 38에. 그럼 우리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결혼을 그렇게 빨리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20살에 결혼했어. 그럼 배광렬이라는 물은 이제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몰라. 어쨌든 이제 그 서양인들이 와서 인구를, 그러니까 늘리기 위해서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다는 둥, 뭐, 그 17살에 시집 갔다는 둥. 그래서 이제 내 어릴 때그 70년대도 이제 17에 시집 간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결혼을 빨리 한 시기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응? 인구가 많아야지 팔아먹을 게 많잖아. 응? 그리고 이제 내가 볼때 처음에는 돈이 없었다가, 그러니까 50년대 후반부터 내가 내 돈이라는 거를 저기 미국에서 이제 만들라고 가져온 것 같은데. 어쨌든. 북미도 지금 1억 7천에서 2억, 계속 2억 하다 3억이에요. 지금 아시아만 폭발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제 개돼진 거야, 아시아는. 오세아니아도 지금 1에다 2에다 3, 3, 4. 오세아니아가 조금 많이, 조금, 근데 그렇다고 뭐, 만 명, 억은 아니네. 억은 아니야, 그래도 오세아니아가. 지금 북미, 중남미, 유럽이 제일 안정적으로 인구가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늘고 있고, 3천에서 4천인데, 천도 안 늘었어, 천도. 천도 안 늘었어요. 아시아만 지금 그 36억에서 42억이면 얼마예요? 6억, 7억, 8억, 9억, 10억, 11억, 12억. 6억이 늘은 거야, 6억 명이. 6억 명. 그 다음에 이제 4억 명. 아시아만 인구가 억억억 하고 늘더라고. 여기 3억. 16, 17, 18, 19, 20, 21. 5억. 5억. 여기다 5억 또 늘었고. 여기도 5억인가? 5억, 그 다음에 5억, 36, 37, 38, 39, 40, 41, 42, 6억, 그 다음에 42, 43, 44, 45, 46, 이제 4억. 이게 이제 20년이 되는데 이제 4억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지금 인구가 처음에 이제 1억 하다가 2억 하다가 3억, 4억, 그 다음에 6억, 7억, 그 다음에 10억, 13억. 지금 아프리카도 인구를 늘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 2000년대부터.
아시아는 이제 자존심을 지킬 차례야. 우리 이게 뭐 정확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시아가 인구 늘리기가 딱그 종호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속여먹기 좋았는지도 모르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아뭐또 모르는 것들이 뭐 인구 절벽이네 출산율 어쩌네 뭐명영점 몇몇 피로니 개소리라고 앉아 있어. 그게 뭔 상황이냐고. 통계청 기집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점 몇 프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왜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 아니 뭐그 아니 그때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이거 22년에 80억 명, 75억이라고 하는데 80억이네. 22년에. 근데 그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는 25억이 적정선이래요. 그러면 80에서 25억을 빼봐. 그러면 엄청나게 포화 상태잖아. 80에서 25를 빼봐. 5, 7. 55가 지금 그 포화 상태, 포화 상태. 55억이. 그리고 인구가 폭발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인구 절벽이라고 그럴까? 난 그거 턱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거 도대체 미친 인간들 같아. 그것도 어디다 누구한테 사주받아서 그딴 짓을, 그딴 소리를 할까? 아유, 42분이나 됐네. 이거 올라가는 거 모르겠네. 어쨌든 부산 세관도, 그러니까는 그 1910년에 지었다는 거는 구라야. 내가 볼땐 구라야. 아, 진짜. 끝.